녀석들이 포도를 이렇게 다 갉아먹고 있구나. 이 녀석들 딱 걸렸군. 딱 걸렸어, 딱 걸렸어. 세상에, 이렇게 큰 벌이냐? 다 파먹고 있네, 다 파먹고 있어. 세상에, 나는 새들이 쏘아먹는 줄 알았더니 얘들이 이렇게 파먹네. 세상에. 맛있는 포도는 알아가지고. 엄마나, 엄마나, 엄마나. 오늘에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포도를 다 빨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도 잘 익은 것만. 와, 말벌인가 싶어요. 엄청 큰 벌인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근데 요놈들이 날아다니면서 오늘 저녁에 딱 걸렸네. 여기에 그렇게 예쁘던 포도가 세상에 이렇게 됐잖아요. 어머나. 원래 포도는 요 녀석들이 다 망쳤네요.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저도 많이 따먹었습니다만, 이 녀석들이야. 벌들이 너무 커서 무서워요. 이 포도넝쿨에 달린 포도에 포도 도둑을 잡았는데, 오늘 드디어 잡았는데 말벌 같아요. 벌이 엄청 크고 몸체도 크고 일반 꿀벌 같지가 않네요. 아유, 무서워요. 세상에, 온들 벌이 날아다니는 거 보이죠? 이래서 봉지를 세우고 망을 씌우고 하는 거네요. 아, 맛있는 포도 이 녀석들이 다 먹었네. 완전 초토화를 시켜놨네요, 정말. 진짜 여기 포도 여기 너무 예뻤는데, 여기 제가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영상 찍었던 그곳인데,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오늘 요거 보고 새삼스러웠어. 영상 한번, 짧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머, 어머. 또 꽃밭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꽃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벌새가 왔어, 벌새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